존재 자체로 빛이 나는 제주. 본연의 빛깔을 간직한 채 많은 이들이 올 수 있는 명소로 커가는 곳이 있습니다. 땀으로 일군 제주만의 명소로 지금 함께 들어가 봅니다. 제주시 주천읍 와을리, 숨은 보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곳을 찾았는데요. 손이 게을러서는 절대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다는 보물, 바로 제주의 돌입니다. 품이 들수록 더 빛을 발한다는 돌의 비밀, 궁금하시죠? 와, 안녕하세요. 와, 머리 조심. 뭔가 자꾸 파내시는 것 같던데요. 어떤 작업하고 계셨습니까? 땅속 보물을 문화재 발굴하듯이 다 손으로 이렇게 수차례 걷어내고 있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비로운 보물을 개방하기 전에 이게 또 하고 수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만 평이 넘는 광활한 대지, 그 안에 틀어앉은 용암류 바윗돌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돌들이 고스란히 제 모습을 나타내도록 흙알갱이 한 톨까지 털어내자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제주도에 곶자왈 숲속에 허파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추상적인 생각에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돌을 포크레인에서 집의 정원으로 쓰지만 자연 그대로, 내추럴 그대로 이 신비로운 땅속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일이 수년에 걸쳐서 한 거죠. 파들어 갈수록 상상도 못하던 화산석과 암석층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굴곡이 심하고 날카로운 돌들의 쉽지 않은 작업의 연속. 손바닥 힘으로 수차례 돌과 흙을 청소하기를 반복하며 이뤄낸 결실입니다. 여기에 이야기를 더해 특별한 스토리텔링이 완성됐는데요. 여기 올라오니까 한눈에 다 보이네요. 예, 그렇죠. 여기는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여기서 보면 땅 속에서 일일이 찾아낸 100m짜리 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용이요? 예. 대표님, 제가 사실은 그 숨은 그림 찾기 도사입니다. 한번 찾아봐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100m의 용이라니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꼬리도 안 보이는 용. 용아, 대체 어디 숨었니? 아, 제가 좀 잘 찾는 편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용의 이용도 안 보여요. 아이고, 숨은 그림 퍼즐의 도사라면서 그거를 못 찾아요? 쭉 100m짜리 용이 비늘과 백두대간처럼 생긴 용 몸통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30초 기도를 하면 기 받아서 종호 씨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만에 하나 100일 내로 좋은 일 생기면 소문 내지 말고 혼자만 와서 기도를 많이 해. 그럼요. 저 아무도 안 알리고 혼자만 올 겁니다. 용 한 마리가 길게 누워 꿈틀거리듯 파오이오이 용암류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청룡, 백호, 주작, 현모사신을 조성해 좋은 기운을 받아가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땅 속에서 이렇게 신비롭게 나온 대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날처럼 땅 속에서 나왔고 비늘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일일이 붓질을 하면서 손수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찾아낸 겁니다. 몸을 던져가며 조성한 이곳은 무료로 개방해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했는데요. 투박하지만 깊이 있는 돌들의 향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제주의 1%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뭔가 좀 더 계획이나 뭐 희망사항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도의 이 자연, 땅속의 자연이 보물 가치를 느낄 때까지 저는 가꾸고 닦을 겁니다. 어떤 수익적 측면보다는 보존의 가치를 더 중심에 두고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초록의 향연이 마중하는 곳입니다. 국내 첫 미로공원으로 사철 푸른 랜란디가 싱그러움을 전하는데요.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미로의 묘미까지 즐길 수 있는 이색 명소입니다. 야,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미로공원이구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제가 미로공원 처음이에요. 네.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로공원이고요. 헤매는 즐거움과 그리고 미로를 탈출하고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 미로공원은 고 프레드릭 더스틴 교수가 조성한 곳입니다. 일평생 지역 발전의 씨앗을 심은 푸른 눈의 제주인. 관광 수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생각한 것이 미로공원이었고 1983년부터 손수 땅을 파고 흙을 날라붙고 나무를 심어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미국인 교수님이신 더스틴 교수님이 만든 곳인데요. 그 교수님께서 제주대학교에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정년퇴임이 되면서 이제 제주도에 살고 싶어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조성하게 된 그런 공원입니다. 세계적인 미로 디자이너 에드린 피셔가 디자인한 미로 공원. 미로 사이사이 친근한 글씨와 응원의 메시지는 미로의 매력을 한층 더해주는데요. 마치 우리네 인생을 닮은 듯한 미로. 꾸준히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는 이유가 아닐까요? 제가 이제 첫 관문을 들어갈 텐데 네. 좀 어렵지 않을까요? 금방 찾으시는 분은 10분만 해도 찾으시는데요. 헤매시는 분은 30분, 길치이신 분은 1시간도 걸리실 거예요. 뭔가 좀 이제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7개의 성공 스탬프가 있습니다. 깃발 있는 곳을 잘 찾아가시다면 스탬프를 찾으실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스탬프에만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요. 탈출해서 오는 중으로 집으로 가시는 걸 일단 목표로 한번 해보실까요? 본격적으로 미로 탈출에 나서볼까요? 정종우 리포터, 진지하게 미로를 통과하는데요. 밀당하듯 맞나 싶으면 막히고, 막혔다 싶으면 열리는 미로. 구석구석 숨어있는 도장을 모으는 미션은 감추고 있던 승부욕을 자극하고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야, 드디어 내가 이제 이종을 치면 선물이! 오! 선물 주세요, 선물! 오! 축하드립니다. 야, 공도 올리셨네요. 그럼요, 해냈습니다. 그 어려운 걸. 축하드립니다. 이제 매표소로 가셔서 엄청나게 큰 성취감과 함께 잘 준비되어 있는 기념품도 함께 받으시고요. 네. 고양이와 함께 즐거운 놀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 미로공원은 고양이 공원으로도 유명한데요. 야옹이 놀이터를 조성해 고양이들도 편하게 놀고 관람객들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잘 살 수 있게 조금 도와주는 것이라는데요. 처음부터 고양이가 이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고요. 미로를 설립하신 더스틴 교수님께서 이 숲에 사는 고양이들이 불쌍해서 간식을 좀 나눠주셨는데 그게 시초가 되어가지고 현재 저희 직원들도 고양이들에게 밥과 간식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도망도 안 가고요. 그냥 여기서 무전 취식하네요. 제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조성된 미로공원. 지금 모습 이대로 여유와 재미가 공존하는 명소로 남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아이들 그리고 연인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리고 제 바람이 있다면 이 공원이 100년이 넘도록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첨단과 유행에 치우치기보다 제주를 품을 수 있는 명소로 키워가는 사람들. 자세히 보고 오래 볼수록 그 가치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땀으로 일군 제주만의 명소. 노력과 열정만큼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발길을 모으기를 바라봅니다.